첫 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서울시청이 공격을 풀어갑니다. 서울시청은 초반보다 중반 이후가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초반에 지난해 이제 팀이 챔피언이 되고 예. 이 연습을 이제 많이 못한 그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를 하면서 좋은 팀은 체력이 붙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력도 상승이 됐고 그러면서 리그 2위로 마무리를 하게 된 서울시청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송혜림이 놓쳤습니다. 부산이 볼 가로챕니다. 리온이 잡고 빠르게 미들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부산의 속공 기회 중앙 완전히 열렸습니다. 첫 골! 아, 리온이 네. 자, 매경기 잘해주고 있는 유은희 선수고요. 지금 팀이 더 여유있게 경기를 가고자 하면 유은희 선수가 평균 득점을 해주는 골이 있거든요. 예. 보통 7, 8골 많게는 10골 이상을 득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팀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부터 이제 부산이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제 류은희 선수가 왔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개막전에서 예. 서울시청을 이기면서 그것을 입증을 한 그런 유은희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최수민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손으로 볼을 낚아채서 골을 기록합니다. 1대1 동점. 자, 최수민 선수가 윙이지만 신장이 좋거든요. 예. 그러면서 팀에서는 가운데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가운데 수비 후에 체력 소모가 많은데 네. 석공과 또 윙에서도 좋은 활약으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 최수민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1대1이 됐습니다. 권근혜가 볼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슛 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류은희.